세력지도 종목만 피하셔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실 수 있습니다. 펀드매니저 문경훈의 신뢰도 높은 방송 주식우견인 TV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금량이랑 그 외의 것들을 한번 해볼까 해요. 최근에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한근 2년 동안, 3년 동안 제가 추적을 했었던 세력지도 있었던 종목들과 그 다음에 테마가 가득했던 종목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량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금량 가격대 많이 떨어졌죠, 그죠? 오늘자로 59,400원으로 6만원도 깨진 그런 회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3조 4,482억 원이죠, 그죠? 매출액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보시면 투자가 많기 때문에 적자의 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채 비율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왜냐? 돈이 없는데 쓸데없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콩고나 뭐 몽골 이런 광산은 사실상 이런 급의 회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광물이나 여러 가지 탐사를 하고 그 광물을 채취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도 모두 다 깔겠다는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회사가 불가능하죠. 시가총액만 높은 거품이 가득한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유지분 보시면은 40%대로 이렇게 류광지의 사인이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겠죠. 드디어 이 조세일보에서 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하고 한 2년 만에 이렇게 진행이 된것 같은데, 기업 탐사 금량에 대해서 벌써 뭐 7번은 빠졌는데 9번까지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위로 갈수록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특수 관계자 간 수상한 매출 자금 거래, 뭐 이해가 되죠. 유광지 회장 지배주주 확보와 막대원 부의 축적이 의문스럽다. 이렇게도 막 나오고요, 그죠? SM랩 투자 첫 해부터 거액 손산 차손 인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SM랩 관련해서는 뭐제 과거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금량 관련해서 제가 분석한 것도 한 2년 동안에 적어도 한 6, 7개는 있을 건데, SM랩 투자를 진행을 하기 전에 SM랩에 있던 이사가 금량 관련해서 임원진으로 들어왔던 그 내용을 제가 그 공시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그죠? 기사 내용을 보자면, 금량과 KJ 인터내셔널의 특수관계자 간의 매출 불일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일보이기 때문에 조세일보에 관련된 기자분들은 웬만하면 세금과 그다음 회계에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토방 보니까 무슨 뭐 회계법인이 뭐 빠가인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적은 분들도 계시던데, 그분들이 놓쳤던 부분 분명히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 이렇게 추적하는 거는 전혀 다른 부분이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회계사가 아닌데 2년 넘도록 이렇게 세력지도를 갖다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제 채널에 있는 세력지도만 피하셔도 여러분들이 투자로 망할 일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금양 KNJ 인터내셔널 장부가 불일치하다. 이렇게 되면은 재무제표 자체가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더 이상 뭐 어떤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재정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번에 나오는 이 분기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뭐 그렇게 좋진 않겠죠. 분기 나온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1년 매출 수정 이렇게 했다. 문제는 2020년 700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인건비는 2,400만 원에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리튬 테마를 타기 전에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덮여있던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시장에다가 드러나게 만든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인건비가 안 되는 2,400만 원도 지급했다는 사실도 이상하지만, 21년과 22년에 아예 그조차도 없었다. 분명히 뭔가 있다는 얘기고. 이 회사를 제가 주의 깊게 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장호철이라는 사내 이사로 계신 경영기획 팀장님, 이분이 세력지도에 나오는 세원 ENC의 경영관리본부장 출신이라서 제가 눈여겨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사이에 박순혁 이사라는 배터리 아저씨가 나와서 시장에 어떠한 펌핑을 많이 줬다. 인플루언서로서의 엄청난 위력을 펼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전문가와 인플루언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박순혁 이사님이 세우셨던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올렸다는 거 아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그런 주된 내용 중에 중국 리튬은 절대로 한국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서, 원재료 대부분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원재료를 중국에 사와야 되는 한국이 중국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는 건지 저는 의심스럽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거나 장호철이라는 이분은 세원 ENC에서 SC 엔지니어링과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퇴임을 하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 금량은 리튬 테마를 타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EN 플러스 등등 하이드로 리튬 여러 가지 회사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건 시기적으로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세원 ENC 세력 지도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세원 ENC 여기 있죠. 그런데 EM 플러스가 이렇게 디지털 킹덤 홀딩스를 통해서 세원 ENC를 갖다가 지배를 한 적이 있었다. 물론 이 세원 ENC를 인수하는 자금이 또 GW 바이텍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영향을 해서 통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요거 EM 플러스가 진행을 했던 리튬 테마 시기에 금량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금량이 아마 LG전자에 있었던 그 임원이었을 거고요. EM 플러스가 아마 삼성 SDI 연구원이 들어가가지고, 동시에 여기는 각형을 하고, 여기는 원통형을 했다라고, 아, 우연의 위치가 어마어마하구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세원 ENC는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삼부통원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웰버이트 거래정지, 이렇게 지금 파란색 되어 있는 건 거래정지거든요. 거래정지가 관련된 지도 내에서도 벌써 다섯 개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뭐 휴림로봇 이런 것들은 카나리어 바이오 기타 등등과 엮여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종토방 난리가 났습니다. 조세일보 어디냐? 조세일보 칼 갈았다. 여기 붕어들이 전부 벼락만대 뒤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 이분은 좀 깨어있는 그런 분인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영상을 올린 지 2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를 뒤로 하고 이제서야 언론이 움직인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내용 잠깐 보자면, 애시당초 배터리 만들려고 짓는 공장이 아니다, 붕어들아. 상식적으로 공업용수 안 들어오는 땅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게 하나 있죠.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금산군 부추면에 뭐 이렇게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거기도 공업용수가 쉽지 않다라는 거,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리튬이나 뭐 배터리 소재들은 당연히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 짓는 척 하다가 돈 떨어지면 공업용수 핑계로 건설 중단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뭐 이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글 보니까 학생 진짜야. 부산 금양 뭐 본사 사상 공장에서 대학교 교수님들과 견학 방문 가서 들은 얘기인데 금양 배터리가 테슬라와 아이오닉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 사실 무근인 이야기인 거고 사실상 이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글쎄요 아니라는 게 거의 한 99.9%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유튜브 채널을 한번 가봤더니 금량에 대해서 취재를 한 36만 정도 되시는 분의 채널이더라고요. 대략적으로 뭐 영상을 보니까 이런 원통형 배터리 셀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금량이 이거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다른 제품에도 쓸 수가 있는 거다. 2차 전지는 그만큼 뭐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건데 최근에 이렇게 테슬라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4060 배터리 성능과 비용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테슬라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꾸준하게 이렇게 테슬라에게 납품을 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하는 기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있어. 자녀가 있거나 혹은 내가 이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LG나 테슬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금량으로 가실 거예요? 내가 배터리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당연히 생각도 안 하고 여기로 다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인재가 있겠습니까? 모든 세력 종목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력 종목들이 엄청나게 장밋빛 미래를 갖다가 공시를 하는데 실제로 이 공시를 갖다 이행을 해줄 연구 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외이사로 재직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뭐 KRM이나 여러 가지 회사에도 있었고요. 실제로도 뭐 반봉찬 박사, 페라사이언스 이런 데도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지금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 테라사이언스에서 얘기했었던 리튬은 허무맹랑한 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테마였던 하이드로 리튬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3,125원인데 시가총액 많이 떨어졌습니다. 1,596억 원으로 매출은 보시면 엉망이고 뭐 적자폭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유보율, 당좌율 좀 버텨주고 있는 건데 의미 없죠. 자, 보유지분 보시면 최대 주주가 합쳐서 자사주까지 합쳐도 11%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혀 매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매력이 있는 회사라면은 경영권 획득을 하기 위해서 경쟁자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잡주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리튬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 배터리급 탄산 리튬 500톤을 갖다가 중국 2차 전지 대기업 향해 수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 자체가 리튬이 경쟁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낮을 거예요. 그럼 뭐 여기 들어가봤자 매출액 자체는 나온다는 보장 없죠. 아, 그리고 아까 경쟁력 보셨지만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면은 보유 지분, 지분율도 상당히 높아질 거고 아,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 리튬 2차 전지 소재 제조사로 대량 공급 논의 중이다. 뭐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뭐 크게 의미가 없겠죠. 만약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다. 500톤을 할 수 있고 뭐 대량 공급을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대기업에서 그냥 지분을 갖다가 한 40% 정도 똑 떼오는 걸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프리미엄 한 30% 준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면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일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40%를 하더라도 600억이잖아요. 600억에서 1.3 곱해보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적어도 한 780억이면은 괜찮은 리튬 회사를 갖다 인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쓸모가 없는 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경영권 분쟁 리튬포스 전후 사기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뭐이 회사는 재밌었죠. 초창기에 뭐 게시판에 이제 전웅 대표가 나와가지고 카페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뭐 현혹을 시켰니 많이 그런 글들도 있었고 실제로 전웅 대표가 그 네이버 게시판에서 종토방에서 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신도들도 많았고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았고 결과적으로 뒤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물려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로 인한 가정의 손실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부터라도 세력지도 추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한 일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귀동냥식 투자나 그 다음에 게시판 알바들, 세력들의 알바들을 통해가지고 잘못 들은 정보 하나로 이게 인생을 날려버린 사람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은퇴하지 못하고 지금 폐지 짓고 계시는 분들 많고요. 연락 안 되시는 분들 많고요. 특히나 가장 무서운 분들이 자기 혼자 산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술자리마다 다 얘기했다는 사람들. 잠깐 오를 땐 좋았죠. 잠깐 오를 땐 좋았는데 나락 가고 나서 사람 잃고 돈 잃고 건강 잃고 가족 잃은 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뭐 전웅 이렇게 특정 소유 상황 보고서를 통해가지고 한 5만 주 정도 샀다라고 얘기하는데, 채 2억 원이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고요. 보시면 전지훈이라는 이름, 전웅이라는 이름, 같은 전시였는데, 이거는 제가 놓쳤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고, 그냥 같은 전시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전지훈, 전태랑, 백경아, 전명호. 이 사람들은 과거부터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005년 바이오로 시작을 하고 2009년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테마로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커스를 지나서 테라사이언스도 한번 했고요. 최근에는 한울소재과학과 MFM 코리아까지 진행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요것까지만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갖다 의심을 하지 못하고, 아니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거 지금 문겨누고 하는 거 잘못됐어. 주식 후견이 이상한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주식 그만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정신 차리셔야지, 여러분들 가족의 꿈이 그래도 조금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이드로 리튬 좀더 보자면 뭐 역시나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테라사이언스도 있고 최근에 다보링크 초전도체까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파란 색깔은 제가 아까 거래 정지 다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비덴트 뭐 인트로메디 카나리오 바이오 이렇게 타고 타고 들어가면 전부 다 아름아름 알고 있는 거의 비슷한 그런 행태를 했었던 무리들이 엮여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죠. 2부에서는 여러분들 이것 외에 다시금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기에 알수 있게 만드는 기업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는 부분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올바른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앞에 있는 선물 실전방과 스터디 클럽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선물 실전방에서는 30만 원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그죠? 8월 8일이죠. 그리고 오늘자 공유 종목 역시도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라고 이 스터디 클럽을 이용하시는 분께서 먼저 적어주셨습니다. 이 방은 물론 양방향은 되지만 종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가디언즈 인베스트는 유사투자자문업법을 준수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세력주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보려는 것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계좌를 아작을 내는 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서 이렇게 상한가나 그 다음에 하루하루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씩 쌓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꿈을 이루어주는 방법이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뜨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금냥 차트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과거에 있었던 요 금액대부터 제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한 게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아 금량 이상하다 그러면서 절대 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급등한 부분은 맞아요. 여기에 사셨다가 뭐 재방송 보시고 파신 분들은 저를 원망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안 하면 아무 일도 없고 사실상 이게 결과론 쪽으로 이까지 올라간 거지 중간에 여기서 꼬라박았다라고 하면은 재방송은 좋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늦게 이렇게 재방송을 접하신 분들 여기 고점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저에게 고맙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건전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이 주식은 매수할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19만 4천 원에 물려 계신 이 수많은 분들은 절대로 다시는 볼수 없는 그런 가격대로 떨어져 있는 거고요. 조세일보의 그 기사들, 그러니까 9개 정도 나오는 이 기사들은 충분히 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팩트체크를 한 다음에 올린 걸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금량 주주분들은 야, 네가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나중에 싸게 살려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진짜 제 얘기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 종목 절대 사지 않습니다. 구설수가 있는 것도 사지 않아요. 구설수 있는 거 사지 않더라도 아까 공유 종목 보신 것처럼 상한가 가는 거 저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그 실전망을 통해서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싸우면은 그건 역시도 웬만한 사람들 한달 월급보다 많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제가 굳이 이렇게 찾아서 까는 거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드리기 위함이 가장 큰 거고 저는 이 종목을 사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든 말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들으신다고 하면은 그 또한 상당한 보람이 되는 거겠죠. 하이드로 리튬 보도록 할게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도 제가 여기서부터 진행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죠. 22년 중반부터 금년과 동시에 진행을 했었었죠. 그래서 요때 진짜 이 하이드로 리튬을 갖다 움직이려고 했었던 라크나가 조합의 어떤 이성락씨라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 그분이신지 아닌지 새칭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 오셔서 한번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거 만날 이유도 없다.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그때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 KBS 인터뷰 뭐 진행되어 있고 뭐뭐 쫙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과거 영상에 그대로 자료로 남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그 이후로 영상을 제작했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6만 원 초반까지 올라갔더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보고 정리하신 분들은 고맙다 하시고 여기서 보고 정리하신 분들도 엄청 고마워하시겠죠. 중간중간에 수익을 못본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 글쎄요, 제가 추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 영상 보고 팔았다는 거는 뭐 저에게 탓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죠? 어쨌거나 이렇게 물려 계시는 이 모든 구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갱생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구간대를 사실상 넘기가 힘들어요. 요 라인 때.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요 구간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며 이미 관련되어 있는 세력 지도만 보더라도 이거 이상으로 더 이상을 올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나오겠지만 2부 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검찰이나 여러 가지 세무조사를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유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력지도 550개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만 제발 하지 말라고 2년, 3년 동안 계속 외치고 있었던 부분인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전 재산 들어가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지금 6만 원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3천 원이면 마이너스 95%가 사라진 거예요.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30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 재산 날린 거면 마이너스 95%라면 적어도 10년의 경제 생활은 날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갚는 것만 40대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40대, 50대 가장이 들어갔거나 혹은 은퇴를 하시고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이삶 자체가 눈 뜨는 게 비참해지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분명히 많고요. 저 또한 그랬던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귀담아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앞으로 올려드린 영상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오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셨던 금양이나 카나리오 바이오, 뭐, 그 다음 하이드로 리튬 같은 이런 세력주에 당하신 분들, 재기를 꿈꾸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력주에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지 마시고, 여기 옆에 있는 스터디 클럽 선물 실전방을 갖다가 꼭 한번 도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잃는 돈을 해봤자 10에서 30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손절하는 금액은 이것의 최소 10배, 100배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보시는 대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절대로 성함, 뭐 나이 이런 것도 보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연락하셔도 되고요. 영업 전화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수수료를 받고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그 수수료에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보답을 드리겠다는 거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2부는 또 다른 문제점이 되고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